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포도, 이게, 우리 샤인마스켓, 경산자인에, 전년도도 완전히 우리 그 대풍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알이 큰 것들 있고, 요쪽에는 조금 자라 보이는데, 지금 이제 알솎기 단계 들어갑니까? 어떤 겁니까? 예, 한 6월 6일 날 예. 알솟기를 지금 시행하려고 아줌마 불러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베린 처리는요? 지베린 처리 1차 하고 1차 며칠 날에 했죠? 5월 19일 날. 5월 9일 날. 19일. 5월 19일. 예. 예, 그때는 그 양은 몇 했는가요? 8881로 했습니다. 아, 물, 예, 심, 8개. 8개. 예. 예, 덧글이 88. 하나. 예, 덧글이 하나. 지베린 예, 8개. 8개. 예. 예, 지금 2차는 언제 했죠? 2차는 지금 6월 6일 날 알속이 끝나고 바로 2차 하려고 예, 지금. 6월 6일 날이야. 예. 예, 작년에는 그렇게 하니 어떻던가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도 1차, 2차가 한 보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지금 시행하거든요. 예. 거의 2주 가까이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1차, 2차 기간이. 예, 2차에도 1차하고 동일하게 합니까? 아니면 예, 2차도 881로 합니다. 881로, 예. 예. 작년에는 뭐 지베린 과다장애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제 거는 탈립 현상이 없었어요. 예, 괜찮으세요. 예. 예. 그래, 오늘 2024년 6월, 4일인 오후인데, 지금 그, 여기 아라리가 좀 작은 거, 백인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알솎기 할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송이 작년보다도 지금 송이가 많이 달린 듯한데 이거 그 결과지 그 배열이라든지 이게 어떻습니까? 작년에 15,500개인데 지금 아직 뭐 봉기를 안 해봐가지고 개수는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그 정도는 달렸지 싶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화수 정리가 다돼 있는 상태고 그죠? 예. 예. 지금 올해 그저 희비량은 얼마나 하시는 거야? 원래 지금 복합 비료를 조금 했어요. 예. 요소하고 복합. 예. 요소 2포, 4포하고 예. NK하고 지금 예. 예. NK 4포 정도 했어요. 복합 내포, 엔케이 예. 내포. 예. 지금 그저그 수분 40.6%, 이시가 1.71, 온도 23도, 이시값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엽이 좀 노르고 좀 얕다, 노르고 그래서 조금 더 두텁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좀더 두텁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엽이 좀 노르다. 예, 노르다. 예, 그리고 요런 거는 지금 붉은 빛이 나와요. 그죠? 빨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엽을 좀 노르고, 붉은, 다 자란, 큰 잎, 성엽이, 다큰 잎들은, 붉은 빛이 많이 돈다. 예, 그래서 지금 비료를 더, 조금 주십사 하는 그런 경향이고, 아직 덜 자란 잎은 푸른데, 예, 다 자란 잎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자란 잎은 이거 빨갛거든요. 지금 완전히 빨개져 버렸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엽이 온도 더위를 많이 탄다. 지금 현재 이 잎들이 그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저 성장 N18 다시 아니면 21 다시 거기다가 그 요소를 좀 혼합하든지 해서 엽을 좀더 두텁게 가져가줘야 되겠다. 그러면 더위를 안 타겠다. 그럼 더위를 타면 우리가 수확 시기가 지연된다는 거죠. 그럼 올해 예년에 비해 가지고 큰 장애 없이 샤인마스켓 농가들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수확기를 조기 수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조기 수확을 하자면 더위를 안 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자면 잎을 더 두텁게 해서 엠보싱을 더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포도는 또 너무 질소량만 늘리면 지베린 과다 현상이 벌어져서 꼭지가 굵어져 버리는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베린 과다를 안 일으켜야 되고 과실이 잘 자라야 된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참 탐스럽게 포도가 엄청 열어 있는데 작년 못지않다는 거죠. 올해는 그 저 한 덩굴에 뭐 한 개만 따랐습니까? 아니 두 개씩 따른 거 이런 게 있습니까? 가지 좀 좋은 데는 두 개 따랐어요. 두 개씩? 예, 두 개씩 따르고. 예. 저 조금 작은 가지는 한 송이씩 따르고. 예, 예. 가지가 굵은 건 두 개씩 따랐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작년하고 이제 얼추 비슷하게 달린 거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그 600평에 작년에 뭐 15,000장, 15,500개 정도 샀다는 거죠? 700평에 15,500. 예. 700평에 15,500에. 예. 예. 그 정도 뭐 상당한 양이죠. 예. 그것도 빨리 다 익혀가지고 그 시장 가격이 비쌀 때 출하를 다 하셨는데, 예, 올해도 그렇게 본다면 작년보다도 올해 그 환경이 쌓이면서 그 재배에서 더 좋다는 거죠? 예, 올해 지금 1차 지베린 처리도 한 3일 빨랐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3일 빨랐어요. 예. 그래서 더 조기 수확적으로 몰고 가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다면 올해는 더 전년도와 더 이런 그 더 완벽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일부 농가들이 보면 여기서 지베린 처리하면 꼭지를 한 개 더 달았다가 떼고 말고 하던데. 예. 그런 거는 안 합니까? 아, 그것도 했어요. 했어요. 예. 다 표시를 했는데. 예. 지베린 당구고는 잘라버렸다. 끌어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송이가 겹쳐 있는데 가지는 따로따로 이 예. 가지가 다르게 돼 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송이 있고 여기에 두 송이 달려 있다 그죠? 예. 두 송이 달린데 요거는 지금 가지가 예. 실한 가지. 예. 예. 굵은 가지에서는 예. 두 송이를 착과시켰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 상에서 그 올해 그 목매시비가 혹 들어갔는가요? 목매시비는 처음에 초봄에 예예 예, 예. 예, 몇 회 들어갔는가요? 한 2-3회 정도밖에 안 했어요. 2-3회 뭐 충분합니다. 예. 목매시비는 예. 그다음에 지금 연매시비는 그리나 칼라는 한 몇 회 정도 들어갔는가요? 그거는 약할 때마다 하니까 한 지금 한 5회 6회 정도. 6회까지 들어갔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설탕을 안 써야 좋다. 그죠? 아, 지금 예예. 예.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알이 이제 커져 버리 가지고 예. 설탕이 안에 송이에 묻으면 예. 다음에 그 안에 끓음처럼 생기기 때문에 안 좋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여기 알이 예, 예. 이게 이런 것이 생겼다는 거는 이 씨값이 낮아서 이게 이래기 묻어서 여기 생겼 버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런 게 생겼더라면 알이 흐른 것도 있다는 거죠. 약간 화진 현상. 흐르는 거는. 흐른 거 없어요. 흐른 거 없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알이 요렇게 굳어버렸는데, 예. 그 정도에서 이식값이 맞았는데, 그, 지금 이식값은 잘 맞춰놨는데, 그러면 전자에 일찍 했던 그 복합으로 맞아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가리끼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공기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N이나 질산태 질소나, 거기에다 요소를 좀 가미해서 해서, 그, 시비량을 올려서, 더위를 적게 타게 만들어야. 그래야만이, 생육이 환경이 좋다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조기 수확하는데, 생육이 자꾸 머뭇머뭇하는 시간 없어야 된다. 안 자라는 시간을. 그렇게 한다면, 올해도, 상당한 대풍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요런 가지들은 보면, 짧은 가지에 한 송이 달려있는데, 요건 잎이 몇 장 안 되거든, 사실요. 예. 예, 그러면 요것들은, 잎을 더 빨리 두껍게 해줘야 돼. 예, 예. 지금, 성장해서, 생식해서 다시 성장으로 돌려야 되겠다. 아주 타이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성장해서, 생식해서 다시 성장으로 돌린다. 예, 아주 그, 절묘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식값도 좋은데, 옆에서 가리 가다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질속기가 있는 걸 사용해서 영향을 돌리라. 그리고 두께가 얇다. 더위를 타고 있다. 더위를 안 타야만이 생육이 빠르다. 그래야만 조기 수확이 가능하다. 그 작년에 그 우리가 재배했을 때 그렇게 그 매출액이라든지 우리가 그 전체 우리 대표님 그 1250평에서 1억 약 6천만 원 매출액을 내셨다는데 그 뻥은 아니지? 아유, 뻥은 아니래요. 예, 뻥은 아니라면 이런 그 좋은 결과를 내주시고 우리가 몇 년차 이런 황금을 놓고 여기서 강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올해도 역시 대풍 할 수 있도록 그 저도 역시 많이 기술을 또 뭐 또 전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의도 많이 하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연면식이 충분히 빌어주니까 이런 작은 집들이 노화가 안 되지. 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예. 일부 농가들이 가보면 이런 이파리들이 우리가 뭐 포도 조금 난리가 크면 이런 이파리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또 추수할 때까지도 노란 단풍이 없어요. 그렇죠. 가을까지 이게 달고 있어야만이 최고 잘한 농사다. 그래야만이 요 잎을 보면 비료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얇아지면 비료 빨리 줘야 돼.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잎이 좋긴 하나 여기 살이 쪄 있긴 하나 매끈매끈해요. 엠보싱이 없어. 그래서 성장해서 생식해서 다시 성장으로 돌려야 되겠다. 아, 젊은 방법을 쓰셨는데 올해도 그 대풍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많이 돕도록 하고 이게 그 기술을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대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